이번 시간은 16비트 발라드 리듬을 통해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비트란 무엇이냐? 한 박자에 4개씩 연주를 하는 것이고요. 한 마디에는 16번의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박자에 4개씩 4, 4, 16 해서 하나, 둘, 셋, 그러면 한번 방금 연주한 것처럼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왼손 뮤트. 뮤트는 뭐였죠? 자, 기타줄 위에 자기 손을 살포시 올려놓고 연주를 하면 기타줄이 흔들리지 못해서 소리가 나지 않고 이런 묵음의 소리가 나죠. 그래서 왼손은 뮤트를 해주고 16비트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1, 2, 3, 4 1, 2, 3 좋습니다. 그럼 이게 잘 훈련이 되셨다면 첫 번째 발라드 리듬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보시게 되면 1, 4, 1, 3, 4는 크게 나와있죠. 이 큰 숫자는 연주를 해주는 거고요. 작은 숫자는 헛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천천히 해보면요. 1, 2, 3, 4, 1, 3, 4, 1, 2, 3, 4, 1, 3, 4, 1, 2, 3, 4, 1, 3, 4. 조금 빠르게 해보면 1, 2, 3, 4, 1, 3, 4, 1, 2, 3, 4, 1, 1, 2, 3, 4, 1, 3, 4, 1, 2, 3, 4, 1, 3, 4.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두 번째 리듬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6비트 발라드 2번입니다. 얘는 1, 4, 1, 2, 3, 4. 더 간단해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4, 1, 2, 3, 4, 1, 으, 으, 따, 단, 단, 단. 자, 그러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되어 있어요. 잠깐 먼저 연주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G 코드 1, 4, 1, 3, 4. 자, 그 다음 D 코드 1, 4, 1, 4. 자, 그 다음 E 마이너. 자, 그 다음 B 마이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왼쪽 페이지는 악보상의 왼쪽 페이지는 발라드 1번을 쓸게요. 이게 이제 연주가 됐다면 악보상의 오른쪽 페이지는 어떻게? 발라드 2번 1, 4, 1, 2, 3, 4. 이런 식의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난 나에게는 음악에 맞춰서 1절만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